오한솔 선수, 자 이제 스타트 라인으로 들어오면서 자 본격적으로 경기를 출발을 했습니다. 첫 번째 기록은 1분 57초 28의 기록을 보여줬고요. 자 정경호 선수도 역시나 1분 57초 31로 예선전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이 되겠습니다. 아 슬립돼요. 아 이렇게 오한솔 선수 미끄러집니다. 연기가 조금씩 났고요. 자, 첫 번째 코너 완전히 바깥쪽으로 빠. CJ 로지스트. CJ 로지스트. 아, 이 CJ 로지스트의 차량인데 자, 몇 번 차량일까요? 자, 봐야지 알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찬준과 김재현이 붙었습니다. 근데 쉽게는 주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렇겠죠. 최대한 막다가 보내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할지 그냥 바로 보내줄지. 자 하지만 인코스를 찔러보는 김재현. 김재현 바로 넘어갈 것을 판단이 되는데요. 들어갑니다. 아 그냥 일단 쉽게 내주는 상황이네요. 이찬준은 무리하지 않는 선이 보일 것 같고요. 하지만 그래도 뒤에 정혜원 선수와 서한지피 선수의 모습들이 보이는데 장현지 선수까지 혹시 탑탑 노려봐요. 네, 다 편하게 아, 보내주는군요. 네, 다 편하게 보내줍니다. 네, 이찬준 선수가 일단은 그냥 보내줍니다. 앞에 4위와 3위가 바로 앞에 김재현 선수 앞에 바로 보이거든요. 김준곤과 박규승이 같이 보여요. 한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. 자 김준곤! 김준곤! 자 일단 박규승 자 오버테이크 성공하고요. 그렇습니다. 자 그 뒤를 이어서 김재현까지 따라붙습니다. 6000에서 가장 오래 뛴 선수 중 하나인 황준우 선수 네. 그리고 신예 그리고 어린 선수인 박준서 선수를 상대로 과연 어떻게 이 황준우 선수가 넘어가려고 할지 흔들어서 인코스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. 브레이크 깊숙하게 자 헤어핀 구간이죠. 자 황준우 넘어갑니다. 자 박준서가 밀릴까요? 자 오버테이크에 성공하는 황준우입니다. 깔끔하게 넘어갔습니다. 정혜원을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. 자 하지만 계속 위협하는군요. 정혜원이 계속 따라가 봅니다. 초반에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면서 매니지먼트가 조금은 어려웠던 김재현 선수인데 김재현과 정혜원 선수고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안쪽을 노려봅니다. 정혜원이 올라갈까요? 자 정혜원이 김재현을 오버테이크를 해냅니다. 끝까지 지켜내는 정혜원.
맞을까요? 다행인 거는 네. 뭐 큰 충격은 아니었습니다. 브레이킹을 잘 잡았습니다만 좀 아쉬운 상황으로 오한수 선수 탈출을 했어요. 안전을 위해서 일단 빠르게 지금 대피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오한수 선수고요. 자 87번 이효준 선수. 자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. 이효준 선수까지 배리어에 적기가 발령됐어요. 충돌을 해서 네. 아 지금 이효준 선수의 안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아 정은철 선수도 같은 자리에서 네. 지금 세 명의 드라이버가. 김재현 내 차를 막았어요. 자 김재현이 들어가는데 인코스로 잘 들어갔습니다. 아, 오버테이크. 네. 김재현 완벽한 오버테이크. 일단 2차주 넘어갔고요. 아 황진우하고 이창우. 챔피언의 가능성. 자 황진우 황진우 뒤쪽으로 빠졌습니다. 자 김재현이 여기서 치고 올라오는데 안쪽 막아내는 이창욱. 자 김재현이 일단 2위 그대로 자리 지켜내면서 자 황진우 3위를 다시 만들어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 이찬조까지는 자리를 내주지 않았어요. 계속해서 잘 막아내고 인코스 자 인코스! 들어와요 김재현! 들어옵니다 김재현이 김재현이 넘어가는 잡아냈어요. 올라갑니다 김재현. 넥센볼가스의 김재현이 일단 이창욱까지 앞서갑니다. 선두를 달려나갑니다. 그렇습니다. 21렙 중 5렙에서 초반부터 강력하게 치고 나오는 김재현입니다.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뒤쪽에서 안쪽을 파고드는 정혜연 아 정혜연 선수군요. 네. 7번의 정혜연. 자 그리고 36번의 박준서 선수인데요. 그렇습니다. 자 일단 막아서고 있는 박준서. 하지만 정혜연이 먼저 들어갈까요? 자 인코스 막아내는 박준서입니다. 지금 지켜내는 박준서입니다. 그 뒤에는 엑스타레식의 송영광 선수의 차례이고요. 자 다시 한번 싸움 걸어봐요. 자, 다시 한번 인코스는 정혜연 결국은 넘어갑니다. 올라갔습니다. 정현 한 단계 일단 올라갑니다. 정현 선수도 후반부에 들어갈수록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건 아쉬울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넘어간다면 네. 자력으로 오늘 시즌 챔피언을 확정을 짓는 거거든요. 그렇습니다. 네, 박규승 선수와 자 장현진입니다. 장현진 자 안쪽 파고들면서 장현진이 박규승을 넘어가고요. 자 박규승 자 올해 처음으로 도전했던 박규승 선수인데요. 자 장현진 선수에게 조금 어려움을 보여주는 자 어제 4위를 기록하면서 선수 포인트 13점을 가져왔던 박규승입니다. 정희철과 박규승 자 현재 선수 포인트 5위와 6위 싸움. 자, 정희철과 박규승 넘어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자 일단은 다른 화면입니다.
이찬주 선수 지나갔고요. 넘어왔어요. 방금 네. 정희철이 박규성을 넘어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근데 모든 선수들이 일단 드라이 타이어를 그대로 선택을 했고 지금 그게 잘 자, 선택을 했고요.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. 자 이찬준이 흔들어가면서 황진우가 떨어져요. 오버테이크 성공하는 이찬준. 자 이게 무슨 상황인가. 황진우 선수 뭔가 기함이 있으나 미션 기어가 잘 안 들어가고 확실하게 떨어졌던 모습이 있었거든요.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요. 네, 황진우 확실히 완전히 떨어졌습니다.